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추세 돌린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닥터K가 보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LG전자와 조금 관심이 있어요. 자, 한 5개 정도의 전기전자 종목을 한번 가볍게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저항에서 못 넘어가고 있죠. SK하이닉스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저항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양봉이죠.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아직까지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이제 저항을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자, 그런데 저항은 돌려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 상승폭이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한 3,000원 정도의 밴드 정도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이거 봐요. 목표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다 매치가 되죠. 주식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 21,800원에서 24,700원 정도의 밴드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상승이죠? 그렇습니다. 3,000원의 상승이죠. 여기 3,000원을 더하게 된다면 돌파하면요 27,700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죠. 27,500원 그런 목표치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게 무리가 있나요 없나요?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비를 켜놓고 가는 게 좀 더 안심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목표치가 얼마까지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까요? 당근입니다. 그죠? 여기 27,000원 정고점 정도의 목표치가 딱 떨어지는 여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네라고 적절히 목표치를 산정하고 간다면요.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점 부위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매도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전 고점 인근에 오니까 조금 아리꼬리 달면서 그죠? 흔들림이 조금은 났죠. 그런데 크게 밀리지 않고 전전히 양봉 강하게 세우고 적당하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양호. 자, 60일도 돌파. 그럼 60일 이탈하지 않고 23,800원권 정도만 잘 지켜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그죠? 어디 27,5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조금 눌려준다면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면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 이후에 밑으로 다시 쳐져버리면 좋다 안 좋다? 별로. 적당히 60일 인근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매수했는데 치고 갈 때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까지 목표치까지 갈 때 좀 더 수월하게 가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죠. 자, SK바이오팜 추세 돌리는 것 같다. 추세 돌려냈네요. 단기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죠. 희한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익혀놓으시면요. 지지와 저항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선 끌 수 있거든요. 여기 쭉 가니까 여기 인근 가니까 밀리죠. 여기 딱 가니까 밀리잖아요. 저항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저항에서 매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해냅니다. 그리고 양봉을 딱 세우죠. 추세 돌려낸 거 맞습니다. 이제는 여기 마지막 이평선 하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 적당하니만 눌려준다면요. 매수도 해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라타고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잘 우상향 유지된다면요 이제
힘든 하락 조정 마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늘려주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천보. 닥터 K가 단가 말하기 전에 주식을 좀 잘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16만 7천원 매수. 여기 권역이네요. 매수 포인트가 일단 닥터K 기준에서는 조금 빠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항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 매수한 이후에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만 닥터K가 제시하는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들어간 게 뭐다? 셀트리온체야. 똑같네. 똑같죠? 적어도 이렇게 이평선 돌아서고 하나 남겨놓은 건 상관없어요. 강하게 12% 돌아서죠? 4% 뭐, 그죠? 1%, 5%밖에 안 토해냈어. 절반도 안 토해냈죠? 그럼 매수입니다. 가죠. 그와 똑같은 모양이네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좀더 좋죠? 왜? 이평선도 없어. 그러면 저런 부분들, 닥터K가 예측하기로는 주식 실력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보가 한 템포 늦게 돌아서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조금 더 포인트가 더 좋으려면 이렇게 가격을 더 주고라도 올라탄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더 좋다. 물론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쳐져버리면 손절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위에 이평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베스트 포인트는 아니었다. 다음에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앞에 장대 양봉을 강하게 띄웠고 조정을 가볍게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하죠. 일단 목표치 19만 5천원. 여기 권역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21만 4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19만 6천원권. 여기 직전 고점 여기 상당히 밀리는 자리죠. 저항권 앞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그죠? 직전 고점권에서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여기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조정받을 때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분 다 알아들어요.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고 가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적당히 차익 실현.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 이평선 이렇게 돌려내는 지지권에서 다시 팔았던 물량 재매수 가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가능.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양식품. 자, 닥터K가 소개도 한 번쯤은 한적 있어요. 근데 제가 대놓고 소개는 안 했을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좀 묻어놓고 가려고 제가 방송 중에 그냥 계속 돌려봐서 그렇지. 그죠? 정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는 안 했습니다. 맞을 겁니다. 93,000원 매수 단가 있다고 했는데요. 음식료 중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그래도 라면 업계에서, 그죠? 빅3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농심, 삼양, 오뚜기. 이 정도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죠? 뭐 한번 올라갈 때 됐다. 그런데 자 이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잘 가는 애들 뭐다? CJ 제일제당 우상향. 자 농심을 해드렸죠. 대박 날라가요. 자 왜? 추세를 먼저 돌려낸 애들은 이렇게 잘 가요. 농심 소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소개했고 여기서도 소개했고 날라가죠. 그죠? 종목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적당히 눌리고 들어갈 것이다. 크게 밀리지도 않고 가네요. 그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시간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추가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적당히 올라타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도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을지 몰라도, 여기 구간만 잘 돌파해낸다면, 농심과 같은, 그런 행태로 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은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종 업계에 보면 농심이 이렇게 강하게 먼저 돌아서고 하는데 아직도 삼양식품은 잘못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삼양식품 손실 볼 확률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날 확률 높아요. 여기 일단 120일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가서 조금 시원찮다 싶으면 물량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타이탄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쭉 한번 묻어 두겠다. 쭉 한번 묻어 두겠다면 뭐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빠질 확률보다는 중장기로 쭉 들어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자, 코오롱 글로벌도 뭐, 그죠? 딱 돌려내고, 추세 다 돌려냈으니까 관심 가지는 거, 노 프라블럼. 목표는 여기 고점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인원들의 매수 포인트 내지는 질문하는 포인트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그죠? 이런 포인트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미인선발처럼 그 중에서 이것저것 재면서 지금 현재 업종은 어디가 좋은가? 수급은 어디가 좋은가? 그렇게 몇 개의 후보군을 뽑고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걸 매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좀 아쉬워요. 다우존스가 60일이 이탈되니 반등을 과연 해낼 것이냐 이렇게 의문 점을 가졌는데요. 역시 이탈되니까 무너지네요. 크게 무너졌습니다. 1.58% 하락.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뭐 0.9% 하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권이 다 살아있는 상황인데 다우가 먼저 크게 무너집니다. S&P 500도 1.3%대 하락이고요. 반도체도 2.4%대 급락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하락할 것이 뭐 자명하겠죠. 독일도 1.78% 하락. 자, 이제 우려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슬슬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우리 고려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참 말도 그렇죠. 테이퍼링 하자 말자가 아니라 테이퍼링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겠다. 자, 이제는 자꾸 자산 매입 축소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쉽게는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미국 시장과 약간 디커플링입니다. 미국 시장 흔들흔들해도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오고 코스피도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낙폭 적당하게 조정받고 잘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폭락을 하니 찜찜한 마음 감출 수 없는 주말입니다만 그럴 때수록 또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해 나가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세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3 플러스 1 오늘 마지막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